오랜만이에요. 엄청 어두워서 잘안 보인다. 멈춰버린 그리고 운동 갔다가 와 운동 갔다가 집에서 잠깐 있다가 보컬 레슨 갔다가 집에 가고 있어요. 오늘 하루가 너무 길어요. 사실은 제가 뭐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 걸리고 나서 군공부 하면서 어쨌든 레슨도 다니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코로나 걸리고 나서 목 상태가 좀 많이 변했어요, 목이. 그래서 진짜 기분이 되게 안 좋았는데 매일매일. 그래도 뭐막 버블도 하고 트위터도 하고 하면서 좀막 기분 전환도 많이 했는데 드디어 오늘 레슨을 딱 봤는데 목 상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좀내 마음이 편하구나 느꼈어요. 사실 또 이게 뭐 계속 유지될 법은 없는데 그날그날 컨디션이 좀 다르긴 한데 되게끔 잘 해봐야죠. 코로나가 지금까지 안 걸리다가 마지막에 제대 앞두고 나서 딱 걸리니까 나는 슈퍼 면역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현실이. 그냥 사람을 많이 안 만났을 뿐이더라고요. 심지어 이번에 걸린 코로나가 도대체 어디서 걸린 건지 모르겠어요. 나는 밖에 나가서 잘 놀지도 않는데. 그리고 제가 군복무 하면서 골프에 좀 빠졌단 말이에요. 우리 멤버 모두가 거의 이제 시우민 형 정도만 테니스하고 멤버들이 좀 이제 골프를 친단 말이죠. 근데 제가 최근에 스크린 골프를 치는데 4언더 쳤어요. 4언더. 정말. 잘하거든요. 골프 뭐잘 아시는 분도 있고 그렇겠지만 저4언더였어요. 대박이죠.
캡잘 보이나? 보인다. 아무튼 골프에도 요즘 빠져 있어가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면서 하는 게 정말 많더라고요. 운동도 매일 하지. 보컬 레슨도 진짜 일주일에 세 번은 꼭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골프 레슨도 받지. 진짜 하루를 꽉 채워서 사는데 쉼이 없었어요. 제대하고 나서 조금은 쉬고 싶었는데, 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확실히 뭔가 내가 해야 할 일을, 그러니까 내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뭔가 노는 것 또한 뭔가 좀 안 되더라고요.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잘 안 된다 그런 것 같아. 아무튼 오랜만에 좀 인스타 라이브 켜봤는데, 종종 이렇게 뭔가 레슨이 끝날 때 집에 가는 도중에 하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종종 자주 할게요. 그리고 주말에 또 비 온대요. 주말에 비 오니까 밖에 나갈 때 우산도 챙기시고, 뭐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 조심하시고. 집에 다 와봐요. 이제는 하도 많이 왔다 갔다 해서 내비도 안 켤 정도로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곳이 보컬 학원이에요. 아무튼 오늘 여러분 너무 고생했고요.
빨리 집에 가서 씻고 싶다. 오늘도 잘 자요. 아직 도착 안 했으니까 도착하면 가야겠다. 버튼이 자꾸 눌리네. 도착했답니다. 운전하면서 보면 불안하실 분들이 있으니까 도착해서 화면 보고 인사할게요. 사람들이 보는 것 같은데. 안녕. 잘 자요. 안녕. 굿나잇.